그 매출을 못 차지하네요. 아, 많이 떨어져 있네. 아, 많이 떨어져 있네. 탕수육 할때하고. 아, 많이 떨어져 있네. 탕수육 할때하고. 깐풍기가 탕수육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효력이 있어야 돼. 이런 질문 좀 안 됐지만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돼요?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돼요? 자. 선생님, 근데 매출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? 선생님,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. 매출을 갑자기. 돈 벌 생각을 하지 마. 돈 벌 생각을 하지 마. 아, 이제 고민하는 거야. 나름 본인의 이제 고집이었거든요. 탕수육 없이 더 잘할 수 있다. 깐풍기가 더 고급 요리라는 인식이 있어서 안 시키게 돼요.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그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. 짐승의 썩은 고기만. 이영복 그래. 탕수육 레시피가 영광공사가 제일 먼저 있어요. 맞아. 그게 너무 유명하거든, 요리가. 아, 탕수육만 찍었는데 아버지가 막 나오네. 아, 역시. 아, 부담스러워. 탕수육 치면 이영복이에요. 내가 잘하면 되지. 내가 잘해야지.